확실히 장 초반에 좀 삼승불 들어온다 싶었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9시 30분 딱 됐는데 코스피가 결국에 하락으로 다시 돌아섰고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1% 정도 반등 나오면서 기세를 좀 보여주려나 했는데요. 지금은 0.3% 정도까지 탄력 줄어들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네, 오늘 뭐 일단은 어제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로는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일단은 선물, 미국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 또 다시 또 파운드화가 약세에서 약간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어제 많이 빠졌던 현대기아차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통적으로 좀 약간 경기 방어적 이라기보다는 경기와 무관한 섹터, 게임과 바이오 섹터주들이 기술적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던 2차전지 소재 섹터 일부, 뭐 지금 보시면 나노신 소재라든지 뭐 천보 이런 것들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운주도 뭐 이제 앞으로 하반기 괜찮다라는 뭐 약간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HNN 강세 급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좀 지금 현재 좀 특징이 BH하고 LG이노텍 상당히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가 생각보다 보면 못 미친다. 뭐 이런 뉴스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품 회사가 급락을 했는데요. 3일치 평가 가지고서 요거를 다 몰아가지고서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뉴스가 영향을 좀 크게 주면서 급락이 나타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섹터별로 있는 상위 종목권은 좀 약간 좀 다른 흐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SDI 약세, 뭐 삼바 약세, 뭐 이런 식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는 조금 낙폭과돼 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하고요. 지금 음식료 섹터주들이 반등 강합니다. 최근에 고물가 급락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점이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좀 어수선하지만 지수 자체는 약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이 오늘 좀 기업 분할 안 하겠다. 개인 주주들한테 이제 두손 들었죠.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겠고요. 대우조선은 또 제3자 유증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개별 뉴스로 시작합니다. DB하이텍 물적 분할 검토 중단의 강세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물적 분할하면 상당히 좀 손살을 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DB하이텍 결국에는 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이제 기업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슈로 인해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발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반도체가 안 좋은데 더 많이 빠졌었고요. 뭐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팹리스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제 오더를 받을 때 상대편한테 조금 약간 불편한 오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일단 개인 주주들이 지분을 확보해서 소송을 하겠다, 뭐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먹히면서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좀 일단 차익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면서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부 악재는 해소됐지만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안 좋은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기 때문에 DB하이텍을 단순히 물적 분할 안 한대. 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보신다면은 뭐 물적 분할은 아니지만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어제는 하나 쪽에 팔린다 그러면서 급등했습니다만은 하나 쪽에서 이제 2조 정도의 제3자 유증 들어오면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지금 또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지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각종 대형 M&A라든지 뭐 기업들의 물적 분할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죠. 하나그룹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 솔루션도 뭐 인적 분할하고 다시 또 물적 분할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 중에서 뭔가 좀잘 나가는 사업이 있는 그런 해당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리스크가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미 뭐 그런 걸 발표 안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챙겨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좀 하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DB하이텍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어제의 종가가 마지노선이 되겠고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반도체 섹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인데요. 시간은 좀 다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과 바이오, 경기 방어주의 반등인데요. 안 그래도 게임 섹터도 강하고 진단키트나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쪽도 강하고 그러는데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금리 인상을 가지고서 뭐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을 계속 압박을 했었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이 가장 취약한 게 뭐 바이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시장에서 소외되고 장기적으로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상당히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거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경기랑 무관한 기업들을 찾게 되는데요. 어제 흐름 보시면 이제 통신주들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통신주들 경기랑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역시 경기랑 무관합니다. 또 게임 역시 경기랑 무관하죠. 그다음에 플랫폼 역시 경기랑 크게 연동하지 않습니다. 뭐 컨텐츠라든지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식음료 섹터, 필수 소비재 섹터주들도 경기와는 뭐 거의 크게 연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다시 이들이 싸 보이는 거죠. 그동안 금리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 쪽으로 일단 좀 바닥권에서의 저점 매수가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일단 낙폭과될 때는 기술적 반등이 1번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향후에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는 수준 속에서 시장이 이쪽 섹터를 선택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종목별로는 뭐 하케 이슈도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될 이 부분이 조금 단기적인 핵심이고 그다음에 진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향후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겠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은 크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하반기랑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신작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작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좀 하락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나왔을 때 향후에 좀 10월달, 11월달로 이어지는 실적 발표 시즌 근데 요기를 좀 잘 지나면 게임주들한테도 어느 정도 가격 매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방어적으로서 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노리시는 전략이 이런 쪽 쪽에는 좀 맞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 엔터 이쪽도 실적 발표 시즌에 어느 정도 내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빠진 주가가 이 부분을 잘 방어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분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해당 섹터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윤 대통령 저출산 관련해서 곧 말을 할 거다. 공론화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네, 사실 저출산 뭐 지금 우리나라가 0.8이죠. 그러니까 한 명당 0.8이니까 점점 인구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산하 제한을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저 나라 하는 정도로 정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국가가 경쟁력을 계속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 일단 낳으면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낳으려고 하니까 낳고 정부가 뭔가 키워줄 수 있는 뭐 대책들이 향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오르는 것들 보면 이제 뭐 출판사라든지 아이들 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관련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쪽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큰 수혜를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기술적으로 뉴스에 반응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좀 선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출산 관련주라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나중에 더 무인화라든지 로봇 이런 쪽들까지 연결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출산 장려책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나 맞지 않겠나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시죠.
네, 지수가 일단 2200은 버텨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깨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2200선을 방어해준다라면은 일말의 기술적 반등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 2380포인트 깨지면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많이 빠지면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또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종목도 약하네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뭐 LG전자, 삼성전기 어제 자율주선 종목들이 약하고요. 2차전지 섹터주들도 지금 대형주들은 다 약한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이노텍 같은 종목도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약합니다. 지금 화학주들 그렇고요. 비철금속류들도 마찬가지. 시장에서 지금 강한 섹터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일단은 뭔가 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량주를 조금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10월달 좀 실적이 되는 기업들 좀 선별하시는 게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빠지면은 그래도 좀 내년이 좋아질 수 있는 여행 섹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섹터 쪽들 중에서 좀 선별된 종목들을 차분히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일단 뭐 매도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좀 버티기 이런 수준 정도가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조금 유지해 주시는 전략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